바로 이제는 시장의 핫한 뉴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황대현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. 네,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아침부터 또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셨네요. 자, 일단 포인트부터 잡아보죠. 오늘의 마켓 포인트 어떤 포인트입니까? 예, 일단 그 마켓 포인트 그 키워드는 바로 돌아온 외국인하고요. 카카오의 실적이 시장에 훈풍을 들어놓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서두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, 물론 이제 그 코스피는 이제 소폭 반등, 어제 이제 그 반등이 컸던 것이 나스닥 쪽, 바로 이제 그 코스닥 쪽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최근 그 미국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성장주 또는 기술주의 그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. 어제도 이제 외국인이 뭐 2,000억대 거래소에 그 매수를 하면서 환율이 1,300원대 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선침해가 계속 좀 들어오지 않았나 보는데,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국내 시장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상반기에는 낙폭이 컸지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베어마켓 랠리자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은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 성장주 개념들의 주가 탄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순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 그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순환 상승 성장주 사실 앞서 뭐 앵커 브리핑과 또 인사이트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. 그렇다면 뭐 오늘 장은 어떻게 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오늘 장의 그 흐름을 보기 전에 전일 장의 특징주를 한번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잡아보고 싶은데요. 네?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카카오의 그 옛날에 정말 카카오가 그 뭐 버린 자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.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국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카카오가 어저께 할 일을 좀 했습니다. 바로 실적이었습니다. 제가 볼 때 실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매출액이 뭐 35% 늘었다, 영업이익도 이제 한 5% 증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. 그 현재 그 이런 부분을 볼 때 성장주로서의 그 카카오도 이제는 성장 플러스의 그 실적이라는 부분을 가미시키고 있구나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저께 카카오가 한 일이 많습니다. 어저께 같은 경우 본인도 이제 올랐던 부분이지만은 카카오페이도 그럼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의 주가가 상당히 했고요. 그 전날 이제 카카오 게임주도 한몫을 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번 카카오 그룹이라는 부분이 국내의 그 포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 전반적인 솔루션 업종 이런 쪽에 그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그 상당히 자이언트 스텝이 주가 그 탄력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뭐 버추얼 휴먼이 이제 새로운 신기업의 광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. 바이브 컴퍼니도 어제 좀 그 다시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 그 주가들이 그 반등했고 게임 어저께 뭐 홈런 하나 쳤잖아요. 그렇죠. 바로 유메이드맥스죠. 바로 이제 유빅스에 대한 현재 메인넷에 오픈한다는 부분에서 그 주가가 탄력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어제 그 봤을 때 상당히 포탈 또는 이제 전체적 게임 이런 부분이 이제 카카오와 같이 그 밸류 체인에 같이 엮여 있던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 반면에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그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풍력, 그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순환 상승에 하나의 맥을 시장이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카카오 호실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또 고른 훈풍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훈풍 불러일으켜줄 만한 어떤 이슈, 재료가 있을까요? 오늘의 팩트는 제가 본 금융효과 같습니다. 금융효과 플러스 고용보고서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 단계 이제 다 그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오늘은 호흡 조절을 하면서 바로 이제 미국에 봐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의해서 연준이 과연 금리 스텝을 강하게 밟을 것이냐 아니면은 약하게 그 밟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는데 아마 고용 지표는 한 25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난달보다 못하다 부분인데 이게 도리어 아이러니컬도 현재 그 미국 경기 침체보다는 최근에 포커스가 뭐냐면 금리 인상 스텝이 좀 늦어질 수 있다. 뭐 0.75 정도에. 그래서 그러면 또 미국에서 이제 성장주 개념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등이 된다면 국내 증시도 다시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고용보고서 이후에 또다시 어떤 성장주의 어떤 패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좀 일단 그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보면서 타이밍을 좀 노리는 전략을 약간 그 갖고 가는 이런 대응이 오늘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. 네, 매니저님도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그렇죠. 포인트를 제시
제시했던 것 같습니다. 이 고용보고서 이후 성장주의 패턴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,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네. 우리가 종목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라갈 그 기업을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또 힌트 삼을 수 있는 뉴스가 있었을까요? 예, 저 바로 이제 지금 그 종목에 그 종목이 보이는 코너 시간입니다. 네. 그 어제 최근에 로봇 관련주 얘기해서 로봇 관련주도 좀 많이 떴고요. 또 이제 어제 같은 건 이제 그 바로 이제 간편 결제인데 오늘 또 이제 그 하나의 그 뉴스를 좀 갖고 왔는데 오늘의 이제 첫 번째 뉴스는 보시는 것 같이 네이버가 일본에 네이버. 진출했는데요. 거기서 이제 뭐냐면 또 다시 이제 그 부각된 부분이 바로 그 페이페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간편 결제 부분이 그쵸. 좀 부각이 된다는 뉴스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내부의 흐름을 보면은 일본에 진출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간편 결제 그 1위가 Z홀딩스입니다. 근데 요 자회사가 페이페이인데 여기랑 협업을 했다는 뉴스입니다. 이렇게 된다면 아 이제 일본에서도 네이버가 하나의 그 성장의 모멘텀 인자를 또 가져왔다는 부분은 국내 시장에 바로 이제 간편 결제 관련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데 어제도 한번 이제 간편 결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은 일단 그 관련 업종들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KG 그룹이 많죠. KG 모빌리언스, KG 이니시스 모두 전자지불 결제 부분인데 쌍용차 인수하고 나서 약간 주가들이 많이 좀 빠졌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여기서 이제 NHN이라든가 헥토파이 그 파이낸션, 뭐 KT 핀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나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매니저님 혹시 그 네이버 페이 네. 써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저는 안 써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이 부분이 재밌었던 게 일본으로 네. 진출을 하잖아요. 네. 정말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싶은 게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을 하면 그 전에 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 다 결제가 되더라고요. 아, 아주 편리하다는 거 쉽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마 이 네이버 좀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종목이 보이는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보이시나요? 예, 여기서 오늘 좀 이렇게 차트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종목을 좀 골라본다면 네? 전자지불 결제 대행 서비스인데 바로 KG 이니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일단 쌍용차의 그 K컨서시 밤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렇죠.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빠지면서 나타났던 얘기가 이거 좀 너무 많이 빠졌다.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 낮다.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 이 기업을 좀 보는 건 바로 아까 알파페이 부분, 페이 그 이런 부분에 어떤 페이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K알파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전자월드 이런 쪽에서 다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대는 간편 결제라는 부분이 부각된다면 뉴스와 맞물리면서 KG 이니시스를 좀 보고 또 어제도 이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게 폭염이 되고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늘어났던 게 그 이런 그 전자 결제 부분이 좀 뜬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맞춰서 한번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이 전자 결제 간편 결제로 관련주 KG 이니시스 함께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뉴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두 번째 또 종목 볼 수 있는 뉴스 뭐가 있을까요? 아, 시리즈 뉴스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또 다시 로봇을 가져왔습니다. 어제도 뉴스 가 나왔는데 좀 흥미로운 이제 또 뉴스가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타이틀을 보면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또 다시 눈독 들인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. 그래서 로봇에 대한 그 향후 성장의 가치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런 뉴스가 연이어 시리즈로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성장주 뭐 카카오톡도 그 규제하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. 그런데 이제 신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.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 부분에서 이제 그 완화하겠다. 근데 자율주행 로봇은 뭐냐면 그 상당히 이제 규제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라든가 뭐 그 우리가 그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그 정부에서 그 강하게 이제 푸시를 좀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뉴스가 그 나왔는데 여기 이제 바로 그 아래 그 단을 보면은 그래서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에서 이 눈독을 들인다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뭐 실증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8.15 특사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M&A 부분에 대한 기대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
또는 로봇 쪽에 M&A를 한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된다면은 미래 먹거리는 틀림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서 알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. 우리가 협동 로봇도 있고요. 서비스 로봇이 있잖아요. 너무 많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 보면 이제 그 커피점 가면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다 따라주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서비스 로봇도 이제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 40% 성장 기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로봇 관련 업종들이 그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좀도 한번 그 탄력을 굉장히 그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휴림 로봇이든가 유일 로봇이 이런 부분이 탄력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볼 때 또 하나의 어떤 이런 그 뉴스가 터졌다는 부분은 물론 이제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탄력이 또 이제 이익 매물에서 변동성을 주겠지만은 가만히 잠잠히 있었던 종목들 또 이런 종목권들에도 하나의 그 상승 인자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로봇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타이밍을 또는 어떤 매매 어떤 그 기회를 노리는 이런 매매 전략도 오늘 이러한 또 뉴스에서 필요하다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네, 그럼 그 전략을 통해서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까요? 예, 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. 오늘은 아까 제가 그 주목했던 분이 그 이러한 그 서비스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청소기 관련 부분인데요. 아, 청소기. 예, 에브리봇을 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에브리봇 하면 이제 뭐가 가장 떠오르냐면 가사 로봇입니다.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의 모든 그 역할을 그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그 로봇 청소기 쪽이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 기업이 이제 아마존에 입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 입점해가지고 해외 커머스 부분의 그 온라인 쇼핑 결제에서 매출을 도모한다는 이런 그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아 이거 보면 로봇 관련주 무슨 청소기 관련주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AI 부설 연구소를 갖다 설립을 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 로봇 쪽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기업의 어떤 발전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게 로봇 관련주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기업 실적이 있습니다. 바로 매출이 510억 대인데 이게 역대 최고 매출이다. 이렇게 이제 2021년도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. 일단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. 이 종목은 매수가는 한 33,2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. 현재 목표가는 한 1차적으로 37,500원대고요. 손절 라인은 29,9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에브리봇 함께했고요. 자, 그럼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? 최근 계속 시리즈로 가지고 있습니다. 차량용 시리즈. 반도체 부분인데, 뉴스도 마찬가지고요. 네. 또 이제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8.15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M&A 부분에 대한 어떤 품은 재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, 바로 그 전일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 현대차가 빼고도 주문이 계속 그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 볼 때 계속 말씀드린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. 그럼 이건 쇼티지 부분이다.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M&A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뭐 거의 관련주는 뭐 제가 쭉 얘기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칩셋미디어라든가 뭐 해성 DS는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말씀드렸죠. 리드프레임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네, 관련주가 또 많으니까 네. 딱 이제 매니저님 보시기에 원 종목 하나 있을까요? 예, 거기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좀 약간 누워 있어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라이더용 그 MCU 모듈 쪽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까지 함께 네. 했습니다. 사실 뭐 못한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추가 방송 있으신가요? 예, 오늘 4시에 합니다. 4시에 하는데 그 하반기가 왜 기회인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.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총계좌 원금 회복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망주를 말씀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유망주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